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예술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게이처럼 표현했다. 좀 약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 예술가한테 따지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멕시코에서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조금, 뭐라 그러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색안경은 끼지 말고 한번 이 작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큰 판단을 하거나 할 만한 그 예술적 능력이나 뭐 깜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거 보시고 식사하시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얘기 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멕시코에는요, 여러분. 혁명 영웅 가운데 에밀리아노 사파타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칼 차고 총을 딱 들고 있죠. 계시죠? 당당하고 완전히 진짜 그 코스튬도 기르고 뭐 진짜 남미 출신의 상남자처럼 마초죠, 마초. 그죠? 딱 보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상남자예요, 상남자. 아, 눈빛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에밀리오 사파타라는 분이 계시는데, 40세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네, 가난한 농민들과 공동체 농민을 이끌고, 멕시코 혁명에 참여해서 승리에 공헌한 한 혁명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체 게바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쿠바의 혁명 영웅. 우리나라에는 뭐, 동학 농민운동의 한, 뭐, 녹두장군? 전봉준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전봉준보다 멕시코에서 지명도를 따지면 한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백마에 타고 있는데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고 이 표정이 조금 뇌세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멕시코 국기를 상징하는 띠를 두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성적 곡선을 가지고 있고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래 이 사람의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친척이야.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예서가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전시됐는데, 사파타의 손자가, 예, 당장 작품을 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저 모욕적이라고 하면서, 또 국립예술궁전에 나타나서, 후손과 농민 등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폭력적 시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유혈 사태도 나고, 이분이 그거를, 파비안 차이레즈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금 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작품에서 남성성, 지금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사파타를 재현하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남성성이 영광스럽게 표현되는데 착안해서 해당 작품을 그리게 됐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봤을 때왜꼭 이렇게 이 사람이 물론 마초적 이미지지만 그거 나 마초적으로 표현해야 하느냐. 나는 내가 해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렸겠죠.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볼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그것에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잖아요. 아, 사파타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남성적인 부각만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인간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내부에서도 상남자를 하더라도 여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표현하고자 해서 그런 개방적인 태도로 보면 이거는 허용될 수 있을 텐데 본질주의적 관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사파타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적 관점,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본질주의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유교국가니까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유교의 무슨 뭐였지? 어떤 경전에 보면 뭐 군군, 부부, 신신, 자자 뭐 이런 게 있어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하지만 뭐뭐답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게 또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감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뭐 역과 예술 작품 하나로 이렇게 이미지가 손상된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딱 하면은 하하하 웃어 넘기면 될 일이지 이거 가지고 발끈하는 것도 또 우습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뭔가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제 생각이 좀 모자란 것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예전에 그 미셸 우엘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풍자적인 글을 써가지고, 그 프랑스의 어떤 한 신문사가 실제로 이슬람교도들한테 테러를 당했죠. 그렇죠? 그런 굉장히 논쟁적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항상 그런 문제를 앓고 있어요. 그렇죠? 풍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과연 그 신성 모독이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 예술로 받아들여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그러한 뭐죠? 그런 논쟁이 항상 끊이지 않죠. 저는 뭐 그것이 어떤 게 옳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예술을 옹호하는 사람과 아니면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것이 멕시코에서 최근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이 기회에 그럼 에밀리오 사파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가져와 봤는데 이분이 에밀리오 사파타라고 하는 분인데 예, 멕시코 혁명 당시의 혁명가라고 하시고요. 1879년 8월에 멕시코의 모렐로스라는 곳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1919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서구가 100주년 기념으로 그 기념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작가가 이제 이런 그림을 올린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의 집은 원래 소규모 지주였는데 농장주들에 의해서 대대손손 물려받는 토지를 모조리 다 빼앗겨가지고 그러니까 소작농에서 완전히 박탈당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자신의 생계수단이 다 빼앗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10년 멕시코에서 혁명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자 무장 게릴라를 결성해서 멕시코 남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가 내걸은 슬로건은 토지와 자유, 먹고 살 수 있는 자신의 그 최소한의 토지와 그렇죠? 그 다음 자유를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는 대농장주들의 막대한 토지 점유에 혐오하는 입장이어서 그는 대농장주들을 모두 다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되게 급진적인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진짜 밑으로부터의 혁명가네요. 그래서 전투에서 그의 군대는 멕시코 정규군을 격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군사적 재능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로 입성하고 가장 유명한 혁명 지도자가 됐다니까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수도로까지 진격할 정도니까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주편에 섰던 사람들은 그를 남쪽의 아틸라라고 하니까 아틸라 훈족의 옛날에 그렇죠? 노마를 침략했던 그 아틸라 같은 그런 그 어떤 아주 흉폭한 그런 그 게릴라 주단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치부했지만 농민들은 영웅으로 추앙했고 혁명 영웅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멕시코 정세는 프란시스코 마데로 대통령이 이도저도 아닌 정책으로 인해서 대중의 지지를 크게 잃었고 그 틈을 타서 군대의 어떤 지휘권을 빼앗겼네요. 그래서 우에르타가 반란을 일으켜서 마데로를 죽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다. 군사 쿠데타네요. 그렇죠? 그 대통령을 죽여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 멕시코인들은 그를 이제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직을 뺏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파타 같은 사람이 이제 혁명을 봉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불법적으로 힘을 얻은 우에르타는 결국 쫓겨나갔습니다. 이 혁명 영웅이, 그쵸?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쵸? 이 사파타, 이 사람이 지금 이 3인, 아, 이거네. 사파타는 비아 왼쪽에 앉아 큰 모자를 잡았다. 비아니까 이게 비아고, 이게 왼쪽이니까 이 사람이 요 분이네. 아, 요 분이죠. 그쵸? 요 분, 요 분. 그쵸? 큰 모자를.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한 그 어떤 권력을 잠깐 잡았다가 지금 보면 몰락하는 그런 것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네. 2018년 개봉한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는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코코에 짤막하게 카메오로 출연하였다라고 돼 있네. 코코 보셨어요? 그거 재밌죠? 되게 그 음악하는 음악의 꿈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잠깐 나왔구나. 나잘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혁명을 일으켰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일찍 돌아가신 것 같네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멕시코 민중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혁명 영웅을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항상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신성 모독 논쟁, 예술이냐 아니면은 진짜 그야말로 명예훼손이냐 이러한 것들이요. 예전에 그러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걸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미라 힌들리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이 있었거든요. 여성인데, 여성 연쇄살인범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초상을 아이들의 손바닥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든 초상화 같은 거, 이런 거 신성 모독 논쟁을 일으켰고요. 그쵸? 그리고 모나리자의, 더 거슬러 올라가 모나리자의 초상에 이렇게 코수염을 그려서, 그쵸? 루시아 오이역기라고 그래가지고, 조롱하는 듯한 글귀를 남긴 그 다다이즘의 뒷시안 같은 인물도 있고요. 굉장히 그러한 역사는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멕시코에 있었던 하나의 논쟁, 예술이냐, 신성 모독이냐에 대한 논쟁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서가선이었습니다.